평소보다 정갈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는 남자가 여자를 못 잊을 때 하는 행동. 남자가 절대 잊지 못한 여자가 있나요? 있죠. 저도 이제 가슴 한 켠에 한 여자가 고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진짜로. 거의 돌아가신 조상님 마냥 있잖아요. 가슴 속에. 아 묻어놨어? 네. 없으세요? 있죠. 근데 약간 공동묘지 아닌가요? 내가 봤을 때는 몇 분이 계시고 한 분 한 분 가끔 인사드려요. 아, 무난 인사 드리나요? 예, 남자는 뭐 연애를 해봤으면 한 번, 한 명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제가 못 잊는 여자는 저한테 엄청 헌신적으로 잘해줬던 여자. 아, 맞아. 못 잊어요. 그 당시에 내가 너무 못해줬던 기억.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을 만나보니 이런 만큼 나를 잘해주는 애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심하게 들어서 못 잊어요. 오늘의 사연. 제 전 남자친구가 자꾸 제 인스타 스토리를 맨날 읽어요. 그리고 가끔 좋아요도 누르는데 이거 저한테 미련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거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아, 혹시 여러분들 저희 사연을 조사해 오셨나요 오늘? 네.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정확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인스타 스토리는 제가 봐도 내가 봤다는 걸 모르는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좋아요는 어떤 경우냐, 올라가다가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두 번 클릭하는 경우 이런 건데 보라고 일부러 한 건 아닙니다. 난 몰랐어요 이게. 너무 창피하고. 그 얘기는 혹시 어디서 얘기했어? 언제 얘기했지 그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지? 두 번째. 왜 저래? 이별 노래를 들으며 펑펑 운다. 이별 노래를 아... 들으면 펑펑 우시는 분이 또 계시죠 한 분. 이게 메들리로 틀어놓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네, 네. 이건 실제로 제가 목격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 차에서 남의 차에 앉아가지고 남의 핸드폰에다가 슬픈 노래를 리플레이스 쫙 깔아놓고 계속 혼자 들으면서 온갖 주접을 싸고 아주 옌병을 아주 지랄을 해요. 그럼 옆에서 보기에 아주 굉장히 보기가 어렵죠. 왜 그러는 거예요? 못 잊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이 큰 건가요? 왜 우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헤어져 놓고 왜 우는 거예요? 아... 아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힘들다 보면은 감정을 이렇게 해소해야 해요. 그럴 때 슬픈 영화나 음악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주변 사람으로서 옆에서 힘들죠? 혼자 주접을 쌀 거면 혼자 싸면 되는데 왜 굳이 남의 차에서 그래서 못 잊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둘 다죠. 못 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못 잊었던 이유가 해소를 어떻게 하시나요? 해소? 저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페이스북에다 감성 글을 써. 그 친구가 봤으면 하는 마음에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감성 글을 한 번씩 싸지릅니다. 근데 혹시 감성 글 싸지르면서 약간 다른 이성에게도 어필하기 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대답하자면 네. 있습니다. 일성이죠. 네, 두 가지. 아. 얘가 돌아오거나 다른 누가 나한테 껄떡대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죠.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힘들면 지푸라기라도 짚자는 심정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전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노래방에서 슬픈 발라드 노래를 부른다. 아, 요거는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자기 노래는 자기가 잘 못 듣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냐면 차를 딱 운전하면서 음악을 크게 틀고 창문을 다 열어요. 노래를 애절하게 불러요. 그러면 한편의 뮤직비디오 같다는 머릿속에 상상이 들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부르면 이렇게 해소가 가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이제 음주 측정하는 경찰들한테 걸리면 음주 한 줄 알죠. 100%다 얘는. 100%다. 전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생긴 걸 들은 거예요. 어? 야 얘 네 전 여친 아니야? 남자친구 생겼는데? 야, 둘이 제주도 여행 갔나 봐. 아 빨리 여행 가면 안 돼. 괜찮아? 아 나 어째 아무렇지 않아. 나 다 잊었어 걔. 아 가라 그래. 그래? 너 친구 잘생겼다. 아니야, 나 잘생겼다고. 아, 왜? 알았어. 잊었다며. 잊었어. 아, 나 잊었다 그래서 못 잊었지. 야, 씨. 근데 얘네 사귄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여행을 가냐. 막말로. 이게 좀 아니지 않냐, 지금?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어떻게 왜 그래?
다음에 열매를 안 갔어? 너랑 가고 그랬는데 이러죠. 예. 뭐 감정 몰입됐어 지금. 여행 가면 그렇게 빠기치더라고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빠기치는데 특히 여행 가면 여행은 진짜 행복의 끝이잖아요. 그것도 1박으로다가 여행을 여행에 내포하고 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개빡치죠. 아직도 약간 내 여자라고 생각하는 게 남아 있어서 그런가 보네. 아, 그냥 족같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친구들이랑 술 먹고 왔어. 있는데 전 여자친구가 다른 테이블에 들어온 거지. 아, 걔 잊어. 네가 아까웠어 진짜 막말로. 어? 오? 아 잠깐만. 아 이게 리얼이 되고 뭐. 아 이미 상상 잘한다. 야, 쟤 걔 아니야? 갑자기 그래. 놀아! 집에 가자. 시시하게 물 마셨어. 아, 실제로 그분 여행 가셨죠? 남자친구랑. 텐션이 떨어진 이유가 있었네. 오늘 촬영도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자를 못 잊었을 때 한 행동. 여기요. 이건 팩트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마세요. 이건 팩트입니다.